안녕하세요. 담비소리TV의 담비입니다. 문경 에코랄라에 왔어요. 석탄 박물관, 오픈세트장, 에코타운 등 다양한 콘텐츠 테마파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물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백남준 그 비디오 아티스트의 작품이 눈에 딱 띄고요. 석탄의 기원부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자수정이고요. 광부님들이 실제로 많이 겪으시는 진폐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연탄 제조 과정 이렇게 모형으로 잘 만들어 놨네요. 여기는 사진 작가님이 광부님 모습을 이렇게 작품으로 담으셨네요. 갱도 체험 거미열차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대형 잠자리는 메가네오라라고 불러요. 사택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갱도 모습 같이 돌아봤고요. 은성갱도 나오니까 이렇게 녹음이 푸릇푸릇하니 너무 좋네요. 광원 사택촌으로 가보겠습니다. 광부님들을 사셨다는 사택촌 재현한 곳인데요.
드라마 세트장 갈 건데요. 이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저는 모노레일 타 모노레일 타고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입장료가 2,000원입니다. 얼른. 네, 모노레일카 타고 내렸고요. 한 4분 정도 올라오네요. 여기 올라오니까 연개소문 촬영, 여기 장소예요. 드라마 촬영지. 세트장 그대로 이렇게 해놨네요.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 구경했고요. 모노레일 타고 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문경 에코랄라, 문경 석탄 박물관 구경했고요. 은성 갱도 구경했고요. 그리고 사택촌, 그리고 모노레일 타고 연개소문 촬영지까지 아기자기 볼 것이 많은 곳이네요. 문경에 오시면 여기 석탄박물관 에코랄라 꼭 한번 들려보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